1956년 일본에서 수은에 의한 미나마타병이 발병되었습니다. 미나마타병은 인체에 유해한 수은이 포함된 공장 폐수가 바다에 흘러들어 해산물을 오염시키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걸리게 되는 병입니다. 미나마타병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각종 증상이 온몸에 나타나게 되며 심각한 경우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은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계속 수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은 중독의 피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16일 수은에 의한 건강 피해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미나마타 조약이 발효되었으며 이미 80개 이상의 나라들이 비준하고 있습니다. 미나마타 조약으로 수은이 사용되고 있는 많은 제품의 제조 및 수출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프로젝터는 이 조약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은을 포함한 램프 프로젝터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램프프리는 카시오가 환경을 생각하여 개발한 제품의 컨셉입니다. 2010년 카시오는 세계 최초로 수은을 사용하지 않는 레이저 LED 하이브리드 광원의 프로젝터를 개발하였습니다. 카시오 프로젝터는 램프를 교체할 필요가 없고 광원 수명은 약 2만 시간. 그 이후에도 카시오는 모든 프로젝터에 수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시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 프로젝터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카시오는 수은을 사용하지 않는 램프프리로 환경과 사회에 공헌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켜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친환경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카시오의 수은 없는 프로젝터를 사용함으로써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구의 미래를 위하여.